Good morning, Bitcoi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8일 수요일 인사드립니다. 저는 블록미디어 김서영입니다. 네, 오늘 아침 암호화폐 시장은 빨간 빛이 아주 넓고 강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제 급등세 보였던 이더리움은 현재 소폭 조정받으면서 171달러 선에 머무르고 있고요. 비트코인은 상승세 유지해가면서 현재 2.73% 상승한 5833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 코인 마켓캡 통해서 살펴볼게요. 시장가치 1860억 달러, 비트코인 점유율은 56.1%까지 상승한 상황입니다. 상위 100개의 암호화폐들 쭉 보시면 24시간 거래량 위주로 살펴봤을 때 비트코인만 홀로 2.20%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나머지 상위 암호화폐들은 소폭 조정받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1%에서 3%대까지 조정받는 모습이고요. 네, 순위 내려갈수록 상승하고 있는 화폐들도 조금은 보이지만 조정받는 화폐들이 좀 더 많은 상황입니다. 조정된 거래량 위주로 거래소 동향 잠시 살펴볼게요. 네, 오늘 거래소들은 거래량을 조금 늘려나가는 추세입니다. 큰 폭 늘려나가는 거래소들은 많지 않지만 대부분 거래소들 거래량 늘려나가주고 있고요. 국내 업비트 순위 보시면 40위에 랭크되어 있네요. 27.87% 거래량 늘려나가주고 있습니다. 국내 시세 확인해보기 위해서 빗썸으로 이동합니다. 네, 빗썸에서는 비트코인 현재 3.32% 상승된 가격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국제시세보다는 조금 상승 퍼센티지가 높은 상황입니다. 순위 쭉 내려보시면 시가총액 하락할수록 조정받는 화폐들이 조금 보이지만 혼조세 있는 상황에서 깊게 조정받는 화폐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업비트 이동해 볼게요. 현재 비트코인이 거래대금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쭉 상승하는 모습이고 이오스도 소폭 상승하는 모습 이어가고 있습니다. 업비트에서는 혼조세가 많이 강한 상황이네요. 상승하고 있는 화폐들, 하락하고 있는 화폐들 비슷한 비율로 자리를 하고 있지만 하락하는 화폐들이 조금은 더 많은 상황입니다. 뉴스 살펴봅니다. 7일 암호화폐 거래소인 트레빗이 거래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계속되는 보이스피싱 피해와 고객 신뢰도 하락으로 심각한 경영난이 발생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이번 파산 선언으로 인해서 오는 15일 12시 트레빗의 모든 서비스 종료되고요. 암호화폐 출금은 15일까지 신청한 고객에 한해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트레빗 파산 소식에 투자자들은 가슴을 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소에 암호화폐가 아닌 원화를 보유한 경우에는 출금할 방법이 없기 때문인데요. 공지에도 현금 출금에 대한 명시는 없고 법을 통한 투자금 회수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업계는 적절한 출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해액이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트레빗은 이번 서비스 종료와 관련해서 사과문도 발표를 하면서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 밝히고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현지 시간 7일 CNN 보도에 따르면요. 비트코인 가격이 5,900달러를 돌파해서 연중 최고치 기록하는데 피델리티가 곧 암호화폐 거래를 시작할 것이라는 소식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사 쭉 보시면요. 보도 보시면 전날 피델리티 암호화폐 거래 계획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5,910달러로 급등했고요. 코인 마켓캡 자료 기준으로는 5,941달러 기록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피델리티 암호화폐 시장 진출은 두 가지 이유에서 중요한데요. 첫째는 월스트리트에서 이 회사의 명성이 비트코인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두 번째 이유로는 최근까지 비트코인 거래가 주로 소매 투자자들이 주도해왔는데 피델리티는 시장의 중심을 대형 기관들로 바꾸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피델리티의 암호화폐 플랫폼에 대한 세부 사항은 비밀에 붙여지고 있지만 이 투자회사는 올해 초에 이미 수탁 서비스 시작했고요. 피델리티 디지털 어셋이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적어도 5개 주요 기관 고객들을 유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관들은 그동안 자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암호화폐 투자를 꺼려왔는데 기관들에게 익숙한 피델리티 상품을 통한 서비스가 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코인텔레그래프 보도를 토대로 상위 암호화폐 가격 분석 함께 보겠습니다. 비트코인부터 살펴보면요.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5,600달러 이상으로 가격 유지하려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5,800달러 선에 머무르면서 5,900달러 오버헤드 저항을 뛰어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이동평균선 상승곡선 만들어 나가고 있고 상대 강도지수는 과매수 영역에 가깝습니다. 5,900달러 돌파를 한다면 6,480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 내다보고 있고요. 그 전에 6,000에서 6,480달러 사이에 강한 저항이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좋은 추세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좀 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집니다. 3일 차트를 통해 살펴봤을 때 비트코인이 거래량 약세 발산을 보여주고 있다는 코인데스크 보도가 있었는데요. 차트 보시면 비트코인 거래량 막대기, 고점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가격의 저점과 고점은 상향 조정되는 것과 모순되는 양상인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할 때 거래량이 상승하는 경우 거래량을 앞선 것은 매수 압력 약화를 가리키는 신호로 간주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좀 더 신중한 투자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이더리움 가격 살펴봅니다. 차트 자세히 보시면요. 이더리움은 20일 이동평균선 벗어난 이후에 167달러 지원 계속해서 유지해 나갔고요. 이동평균선이 점차 기울어지면서 상향곡선 이어나가는 시작점에 있는 상황입니다. 네, 상대 강도지수도 65지점 머물면서 긍정적 영역으로 자리했습니다. 180에서 190달러 돌파까지 강한 저항 받고 있는데요. 저항선 돌파에서 상향 모멘텀 제대로 받는다면 225달러 이상으로 상승할 가능성 있다고 분석됩니다. 네, 다음 리플 살펴봅니다. 리플은 현재 20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섰는데 실패를 하면서 구매자 비율이 부족함을 드러냈습니다. 가격이 많이 하향 조정이 됐는데요. 0.27달러 아래로 하락을 한다면 0.24달러까지 떨어질 가능성 존재합니다. 0.27달러 선에서의 지원이 유지될 것인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구매는 권장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비트코인 캐시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캐시는 20일 이동평균선 위로 가격 유지해 나가기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고요. 5월 들어서 255에서 291달러 사이에서 가격 변동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335에서 363달러까지 저항 영역 형성하고 있는데 이 영역을 돌파한다면 424달러까지의 상승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라이트코인입니다. 라이트코인은 그래프 자세히 보시면요. 5월 4일 82.68달러에서 방향을 전환했고요. 현재는 50일 SMA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지원이 유지되지 않으면서 70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되고요. 만약에 70달러에서의 지원선마저 깨진다면 62달러까지의 하락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이낸스 코인 보겠습니다. 바이낸스 코인 보시면 바이낸스 코인은 현재 20일 이동평균선과 매우 가깝게 그 위에서 거래가 되고는 있지만 두 이동평균선도 상승 중이긴 합니다. 하지만 상대 강도지수에서 부정적 분기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당장은 거래가 권유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가격 분석 살펴봤고요. 다음 뉴스 이어서 살펴봅니다. 현지 시간 7일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요. 중국 소셜미디어 및 결제 시스템 대기업인 위챗이 암호화폐 이용 거래를 금지시킬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위챗은 5월 31일부터 시행할 새로운 규정에서 위챗 플랫폼에서의 토큰 발행, 또 포르노 판매, 온라인 도박 등 암호화폐를 이용한 불법적 거래 금지시킬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위한 새로운 아절 블록체인 개발 키트를 발표했습니다. 네, 이 제품은요. 기사 쭉 살펴보시면
아졸 블록체인 서비스를 사용해서 앱을 개발하는 개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개발이 됐고요. 새로운 확장 기능은 공개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앱을 개발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이번 주 마이크로소프트의 아졸 블록체인 서비스를 사용해서 콩에서 컵이라는 파일럿의 일환으로 커피 생산을 추적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소비자는 이를 통해서 자신의 커피가 언제 어디에서 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태국 중앙은행이 디지털 통화 프로젝트를 위한 블록체인 솔루션을 구축했습니다.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요. 현지 시간 6일 태국 중앙은행 블록체인 기술 파트너사인 위프로는 태국 중앙은행이 파트너 관계에 있는 8개 시중은행 간 디지털 화폐 거래 및 결제를 위한 솔루션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프로는 이 솔루션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통해서 분산형 은행 간의 실시간 결제 제도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옵션 거래소 가격 확인해 보시면요. 비트코인 선물 2019년 5월 현재 가격은 5,850선에 머무르고 있고요. CME 거래소 확인해 보시면 비트코인 선물 0.09% 하락한 5,84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암호화폐 시황 전반적으로 살펴보시면 앞선 것과 마찬가지로 비트코인만 좀 큰 폭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나머지 화폐들은 오늘 하락세가 강한 상황입니다. 네, 앞으로의 움직임도 저희와 함께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지만 이른 아침과 또 늦은 저녁으로는 좀 쌀쌀한 상황입니다. 감기 걸리지 않게 늘 유의하시고요. 항상 건강하고 또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